나는 멘토입니다.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존칭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성 역할을 고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남녀에 대한 고정 언어와 편견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토닥여주고 기다려주고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갖겠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 가치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나는 피부색, 출신국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인생 나눔을 실현하고 계신 멘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호 관찰소 대상 잔소리로 만드는 지혜의 책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며, 당신의 이야기가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우선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나의 멘토링 이야기로 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로 만드는 지혜의 책 프로그램에 대해 먼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보호관찰소 청소년이고 단계는 3단계 중 중간 단계인 다음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영역은 5가지 입문가치 중 실행가치인 나눔에서 일과 놀이에 해당되고 난이도는 총 5점에서 3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듣기 싫은 잔소리를 재설계함으로써 나의 삶의 사소한 것부터 바꿔나가는 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15명에서 20명의 인원이 약 60분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치는 나눔이고 원리는 탐구하기, 그리고 매개 활동은 기타 활동에 해당됩니다. 준비 물품으로는 A4 용지 2분의 1, 마카, 네임펜, 사인펜, 색연필, 펀치, 그리고 끈을 준비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멘토는 자신이 어렸을 때 주로 들었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하고, 그러한 잔소리가 생활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잔소리 찾기 단계에서 멘티는 본인이 항상 듣는 잔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떠올려 보고 그 잔소리에 담긴 뜻과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잔소리 듣기를 통해 멘티는 모둠별로 내가 듣는 잔소리를 공유하고 모둠원들은 서로 겹치지 않게 나의 잔소리를 하나씩 고르도록 합니다. 네 번째, 잔소리 책 만들기 단계에서 멘티는 종이에 내가 듣는 잔소리를 적어보고 뜻은 같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잔소리로 바꿔 적어본 후 이 멘티들의 잔소리를 모아서 구멍을 뚫고 책으로 묶어 만듭니다. 이렇게 잔소리 책을 만들 때 시간이 남는 멘티들은 잔소리를 적은 종이를 꾸며도 좋습니다. 끝으로 느낌 나누기를 통해 멘토는 듣기 싫은 잔소리가 삶의 지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잔소리로 만드는 지혜의 책이란 프로그램은 평소 듣기 싫었던 잔소리를 다르게 해석하고 설계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 드라마에서 멘토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주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을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도 많았고 또 좀 후회가 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잘했다 싶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나니 나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무엇보다 멘토링을 거듭할수록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아이들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번에는 토닥토닥 쿠션 만들기 프로그램 해보는 게 어떨까요? 쿠션 만들기 재료는 제가 준비해올게요. 그거 수업 중에 쿠션 만들고 또 낮잠 자는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은 일반 아이들하고는 좀 틀린데 쿠션 만들고 낮잠 자는 거 그거
안 좋잖아요. 이거 가이드북에서도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건데요. 그걸 누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멘토는 멘토들한테 맞게 변주를 해야죠. 네. 그럼 선생님은 어떤 프로그램 하실 건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 보다. 선생님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좀 더 건설적으로 잔소리로 만드는 지혜책 같은 거 어때요? 부정적인 잔소리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또 쿠션 만들어서 낮잠 자는 것보다 책을 만드는 놀이가 얼마나 맵티들한테 좋겠어요. 네, 그 프로그램도 참 좋죠. 아니, 그래도 조금 더 쉽고 재밌게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이 프로그램 어렵지 않아요. 쿠션 만드는 게 복잡하고 어렵지. 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정말 이 멘토 선생님은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항상 당신 이야기만 옳고 당신 생각대로면 하려고 그러지. 아, 나 어떻게 멘토링보다 이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게 더 힘드냐. 일단 토닥토닥 쿠션 만들기는 멘티들과 좀 더 친해진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번엔 잔소리로 만드는 지혜책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하시죠. 역시 말기들 잘 알아들으시네. 네. 저는 누구보다 항상 멘티들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멘토링을 구상하다 보니 다들 결국은 제 의견을 따르더군요. 아무래도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상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조금은 더 현명한 아이들을 낼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번 보호관찰소 대상 멘토링에서도 멘티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되겠다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듣는 잔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려 볼까요? 아, 잔소리라면 공부해라? 엄마 아빠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잔소리네? 잔소리들을 떠올렸으면 그 뜻과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소리에 담긴 뜻과 이유? 잔소리야 다 짜증나는 잔소리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내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면서 자기들 기준으로만 얘기하는. 설마 여기서도 또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 이렇게 잔소리들을 모아 책을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이게 다 어른들이 여러분들 걱정해서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어른들도 다 여러분 나이를 지내왔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 지혜로운 삶의 지혜도 갖고 아, 나 같은 경우도 많은 지혜를 쌓아서 여러분들 멘토도 하고 이게 다 옛날부터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요즘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해서 세대 차이가 더 깊어지는 것도 알고 있고 어른들의 말이 다 잔소리로만 들리는 것도 이해하지만 결국은 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걸 왜 모를까요? 네, 드라마 잘 보셨나요? 극중의 멘토는 잔소리로 만드는 지혜의 책 프로그램에 대해 확신이 있었고요. 또 자신의 뛰어난 언변과 인생 경험을 자부하며 멘티들에게 유익한 멘토링이 되리라 자신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멘티들에게 잔소리만 늘어놓는 멘토링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멘티들이 멘토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듣기 싫은 잔소리와 도움이 되는 충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뛰어난 언변과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자, 여기 효과적인 변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멘토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멘티들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경청합니다. 멘티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멘티들의 공감을 이끄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멘토가 멘티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적절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줘 멘티도 멘토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때 멘토가 듣던 잔소리와 멘티가 듣던 잔소리의 공통점을 찾아내면 더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멘티의 이야기를 경청해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진정한 멘토링을 실현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문화재단 멘토 이은자입니다. 2015년 11월 4일 대전보호관찰소 첫 수업을 나갔는데 가서 그 멘티 여자 멘티 10명을 보고 저는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이런 또래의 멘티인데 그 의상이라든지 용모라든지 그런 언어 이런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는데 서로가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소통을 서로 안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하기 싫어요. 아, 졸려요. 아, 이름 안 쓸래요. 무조건 거부하고 이럴 때 많이 당황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그걸 좀 많이 제가 참고 아 이런 아이들은 내가 더 가까이 하고 좀 많이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차츰차츰 다가오면서 마음을 여는 그런 멘티들을 보고 굉장히 흐뭇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적인 그런 틀을 깨졌습니다. 같이 이제 인생책도 만들고 칭찬 물병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고 이런 체험을 하는데 이제 토닥토닥 쿠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술을 놓는 거예요. 이런 쿠션에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 나는 할 수 있어 누구야 힘내 자기 이름을 하면서 술을 놓는데 아이들이 이제 수가 좀 서투르니까 그걸 같이 잡아주면서 서로 오늘 밥 먹었어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이제 아이들 뭐 김밥 뭐 이런 빵 이런 치킨 뭐 이런 걸 사들고 가면서 점심 안 먹었지 먹으면 해 이렇게 이제 정말로 딸같이 이렇게 멘토 멘티 사이를 벗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마음을 열더라고요. 자, 이렇게 잔소리로 만드는 지혜의 책 프로그램과 그것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주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잔소리로 만드는 지혜의 책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요. 적절히 활용하셔서 더욱 즐겁고 보람있는 멘토링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웅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은 자기 인생에서 영웅, 즉 롤모델을 찾아보고 스스로의 삶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무엇은 멘토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삶의 원동력과 경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의 연대기는 시간과 세대를 초월하여 각자의 삶과 기억을 공유하고 거기서 공통 분모를 찾으면서 멘토와 멘티가 서로를 이해해주는 계기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